할게요. 영혼, 제기라 비 한번 오질라게 오는군. 기껏 마지막 여행하러 쉬고 거창하게 떠났는데 첫날부터 입고 이러니 빨리 비를 피할 곳부터 찾아야겠어. 어딨어 나? 나, 아 여기구나. 뭐야 여긴 술집? 술 마실 돈은 없는데 일단 비를 피하니 들어가자. 실례합니다. 오 손님인가? 아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요. 일단 비를 피하려고 무작정 오긴 했는데. 응? 이렇게 외진 곳까지 무일푼으로? 사연 있는 친구인가 보구만. 일단 앉게. 아 정말로 전 돈이 없습니다. 술을 공짜로 마실 수는 없어요. 신경 쓰지 말게. 꼭 자네가 아들이어도 된 것 같아서 작은 선물로 주는 거니까. 아, 네, 그럼 뭐. 그나저나 자네는 어쩌다 이런 곳까지 오게 됐나?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릴 적 집이 가난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5살이나 어린 동생은 돌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다 보니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요. 그래도 하늘이 돕는지 악착같이 벌어서 남들 대학 다닐 때쯤에 남들보다 조금 잘 산다 만큼 벌었지요. 그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쟁이는 어쩔 수 없더군요. 그만 사기를 당했지 뭡니까. 어렸을 적 아니 그때부터 더 심하게 가난해졌습니다. 여동생도 못 버티고 결국 목을 맺고 저도 그동안 빚쟁이들을 피해 노숙자 생활을 전전했죠. 그걸 보니까 참 나도 저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저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사람 하나 죽더라도 이제는 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딱 3만원 남았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 다 하고 그냥 죽어버리자 싶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그치면 전 가봐야죠. 자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그대로 혼자서 죽겠다고? 죽고 싶다기보다는 살기가 싫어진 거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할까? 나도한테 그런 적 있지. 자네처럼 큰 실수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쳐오겠어. 그땐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대. 아? 알았대? 알았다네. 이렇게 끝날 인생이라면 기왕이면 내 손으로 끝맺자 그런 생각이 할 정도였어. 하지만 말일세 여기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더니 나를 위협하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 여기는 민가와는 떨어지는 곳이지만 가끔 사람들이 오고 술집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을 받기도 하고 그냥 내 집인 셈이지. 물론 아쉬운 점은 많지만 실수도 되돌아보고 그걸 보완할 수 있었지. 여기 삶에 만족하니 나갈 일도 없지만 아 그렇군요. 그래 자네도 이제 사회에서 찾을 사람이 없으니 여기서 있는 건 어떤가? 네? 일종의 술값이세. 어때? 제가 그래도 될지 저 같은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 내일 좀 도와주면 돼. 내 어르신의 말을 들으니 조금 더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군요. 다시 일어서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가난했으니 분명 또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만 신세를 져도 좋지. 아참 자네한텐 대접할 순이 술이 있다네. 오 맛있어 보이는 술이네요. 레드럼이라네. 화이트 럼을 기반으로 만든 칵테일이지. 그런 귀중한 술을 감사합니다. 제 슬픔도 꼭 극복해내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배하자고. 건배. 대사가 많군. 감사합니다 어르신. 향이 독특한 건배 참 맛있군요. 별것도 아닌데 뭘. 난 신기들을 씻을 테니 먼저 내려와서 자고 있네. 네. 누군가 죽은 소리가. 일단 저장부터. 진실이 온다. 응? 뭐야 할아버지.
제작 후기 페이지 이동. 아니? 뭐야? 뭐지?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나도 한때 그런 적 있었지. 자네처럼 큰 실수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쳐오게 됐어. 그땐 정말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니. 이렇게 끝날 인생이라면 기왕 내 손으로 끝맺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고. 하지만 월세 여기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보니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지. 여기는 민거와 떨어진 곳이지만 가끔 사람 된다네. 물론 예전 삶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여기서 예전 실수를 되돌아보고 그걸 보완할 수 있었지.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없으니 도전할 때도 꺼릴 게 없어. 도전을... 설마... 이제는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네. 사회에서 나가서도 같은 실수를 안 할 거야. 여기 살면 만족하니 나갈 일도 없지만. 괜찮아 괜찮아. 내일을 좀 도와주면 돼. 얘 사이코 아니야? 할아버지? 고기 페이지입니다. 주인공 심령훈입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노인의 말을 희망을 얻었지만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주인과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주인은 영혼이 죽여도 아무도 신경 쓰이지 않는 도숙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영혼을 거리에 관련 에피소드는 이것이 복선입니다. 그래, 얘가 그냥 도전을 해서 얘를 죽인 거야. 예전에 수도원을 빼들었어야겠다는 미제 사건의 범인입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대진입니다. 모티브는 리그조 추천입니다. 작중 노인이 말하는 인생 경험은 그때 결정적 증거를 남기는 실수를 해서 잡힐 뻔했고 그래서 여기로 도망쳐오는 것입니다. 레드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긴도 합니다. 가끔은 장난기가 통할 때면 손님들에게 피를 섞인 레드럼이나 인육을 먹이기도 합니다. 아, 술도 피를 섞은 그건가 보네요. 아, 인육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사이코 맞네. 레드럼 뒤집으면 살인하다입니다. 제작자 애플이다. 반갑습니다. 하룻밤만에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했는데 웹패치나 타이틀 등 쓸데없는 데 공을 들여서 이틀밤이나 들었군요. 클리어시 타이틀 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스크립트를 잘 다루지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성공하겠죠. 반전 자체도 제목의 뜻을 안다면 뻔한 데다가 복선도 한번 플레이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스스로의 마음을 차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로 이동하거나 게임을 종료하고 싶다면 저에게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그렇다네요. 그래도 네, 레드럼이 끝났는데 타이틀 화면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맞네요. 타이틀 화면이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레드럼이 끝났습니다.